언덕에 있는 집이 괜찮은 게 나왔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언덕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언덕의 또 개념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금 요 집이 또 언덕도 끝에 있어요. 300m 앞. 근데 집은 언덕 끝이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영상에서 자막으로 뭐 말로 언덕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언덕이 얼마나 경사가 있고 얼마만큼 길이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지금 언덕을 찍고 있습니다. 그 집까지 언덕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언덕이면 집값이 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전월세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가깝다 그래도 언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니까 다른 부동산에 문의할 때도 언덕이 있는지 거리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사진으로만 방을 보면 그 뭐 대략 지도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언덕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런 언덕을 걸어서 다닐 수야 있겠죠. 걸어서 다닐 수야 있겠지만 버스 타야죠. 사실 이 정도면 걸어 정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걸어 다니는 거지만 버스는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도 되고 뭐 그러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 방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만약 집이 별로면 이 영상도 어차피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지울 건데요. 방이 얼마나 좋을지는 네, 저도 조금 약간 신뢰하고 있는 부동산 분이 연락을 주신 거라 지금 그거 믿고 지금 사무실에서 편집을 하다가 오는 길 중입니다. 자, 이제 언덕은 다 올라 잠시 후 왔네요. 목적지 부분. 여러분, 언덕 영상 보셨죠? 그 정도 언덕 올라서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방을 보니까 언덕에 살아야겠는데? 일단 제가 투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방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예요. 3룸이고 가격이 일단 가격이 1000에 65나 2000에 60 됩니다. 언덕이 그만큼 있어서 물론 집값이 싸서 그런 것도 있고 요렇게가 2m10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는 2m30입니다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요 문도 다 새로 간 것 같아요. 요 문 틀까지 해가지고 새로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밥솥이나 그런 거 둘 수 있는 요 베란다가 있어서 세탁기는 베란다에 둘 수가 있어요. 위에 요 빨래 행거까지 거리까지 설치가 돼 있네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새 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깔끔한 편. 그리고 냉장고도 1등급이네요. 1등급이 사실 많이 없는데 1등급 냉장고입니다. 화장실이 보시면 와우, 바닥이랑 벽이랑 완전 리모델링 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오래됐어요. 오래된 빌라입니다. 오래된 빌라인데 와우, 여기 화장실 창문도 이렇게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세면대도 아주 다 바닥부터 해가지고 바닥도 보면 되게 이렇게 보면 보이나?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은 마지막에 볼게요. 미닫이로 방이 하나 또 있어요. 미닫이로 여기서 이렇게가 2m20이고요 요 문에서 저희까지가 2m60이에요 60이고 자, 여기 현관문을 들어와서 현관문에 또 요거 모기장까지 이렇게 있네요. 문 열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미닫이 문이 하나 있고요 바로 앞에 신발장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한쪽만 잠그고 신발장 있고 바로 이 좁은 주방이 있고 여기 주방 바로 옆에는 세탁실, 또 다른 작은 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안방.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있습니다. 2000에 60? 아, 저 얼마? 일단 크기부터 여기서 이렇게가 3m70, 여기서 이렇게가 3m20. 와우, 언덕이지만 내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괜찮을. 자, 내가 집에서 일을 한다, 버스 뭐 잘 밖에 안 나간다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 1000에 65, 2000에 60이네요 와우, 주차는 안 되고. 주차는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다시. 그리고 벽지도 되게 이쁘, 이쪽은 이쁘고요. 조명도 조명도 보면 되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만 내 파는 거였구나. 애완동물도 된다 그래서 자, 여기 방부로 왔는데요. 여기 애완동물 조건 넣으면 된다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퇴실 청소비? 아, 원상 복구하는 거? 파손된 거? 집 좋네요. 자, 애완동물도 원상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60, 1,065. 물론, 역에서 걸어 다닐 거리는 아니지만, 나는 지하철 이용하지만, 애완동물 키우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사실, 역 근처는 부동산 지금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 힘듭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언덕이 아주 높은 영상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학동이고 신림 2동이고 언덕에 있는 집들은 쌀 수밖에 없죠. 오케이, 집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